새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른쪽 뉴 파일 GUI 부트스트랩. 아이고, 잘못 만들었다. .html. 자, 만들었나요? 그 다음에 HTML 5 엔터에서 자동 완성합시다. 자, 우리 이전 페이지 가가지고 부트스트랩 복사해 봅시다. 이전 페이지 상단에 부트스트랩 있죠? 그리고 뭐 카페 가서 복사해 오셔도 되고, 아이고, 네 갠데 하나 덜 복사해 왔네. 하나, 둘, 셋, 여기 있구나. 네 개. 자, 아까 거 모양 볼까요? 이거 원래 뭐 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해보세요, 그럼 다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좀 만드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느낌에. 자, 요거, 이렇게 만들어야죠? 근데 일단 얘가 먼저 만들기 쉽겠죠? 요걸 먼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일단은 바디 부분 갑시다. 그래서 우리 div 하나 선언해가지고 컨테이너 만듭시다. div 클래스는 여기 컨테이너 이렇게 만들고요. 자, 맨 어떻게 된 거야? 자, 여기다가 한번 그거 한번 해봅시다. 맨 위에 상단에 뭐 하나 있죠? 굿 어쩌고 저쩌고 있죠? 걔 한번 로우로 만들어 봅시다. div 클래스 로우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게 맨 상단에 있는 애예요. 아, 맨 상단에 얘뭐 그냥 반응형의 타이틀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뭐 H1. 일단 뭐좀더 이쁘게 만들고 싶으면 H1 하시고요. 이거 뭐였더라? 아까 점프 뭐였던 점프 뭐 있었는데?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어 볼까요? 요거 한번
붙여넣어서 센터 정렬합시다. 어디다 넣을까? div에 여기 넣어야 되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면 여기다 따로 div 만들어서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게 센터 정렬이 안 됐네. 이거 밑에 해야 되나? 이거를 밑에 넣읍시다.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div 하나 더 감싸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도 안 되네. 자, 이거 센터 정렬이 안 되니까 이거 밑에다가 div 또 하나 감쌉시다. 이렇게 짝대기 div 클래스는 여기다가 아까 붙여놓은 거 다 붙여놓읍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얘 로우로 감싸면 얘가 안 되나 봐요. 아니, 크기를 안 잡아서 그런가? 자, 이거 좀 나중에 한번 또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탑은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크기를 안 잡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잡혔나? 자,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버그 좀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끝났으니까 뭘 해야 되죠? 이거였나? 이거였죠? 요거 하나, 요만큼 하나, 요만큼 하나, 세 개로 나눠줘야 되겠죠? 큰 화면일 때.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row 하나 추가해서 이거 다음 줄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div 클래스 row 해가지고 여기다가 큰 화면일 때 큰 화면이 MD 해봅시다. MD 이 안에다가 DIV 또 하나 넣읍시다. DIV 세 개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원래 어떻게 만들면 된다 그랬죠? DIV 곱하기 아 DIV 점 우리가 만들 게 뭐였죠? call MD인가요? MD 크게 하기로 했죠? MD 곱하기 우리 3개 만들 예정이니까 하나 둘 3개 3 하고 탭 이렇게 되죠? 3개 만들 예정인데 앞에 거는 한 두 칸이었나요? 두 칸 뒤에 것도 두 칸 얘는 몇 칸인가? 8칸? 한 6칸 해봅시다. 중간에 비네가 두 개 있으니까 다 더하면 10이겠죠? 비네까지 하면 이렇게 됐고요. LOR EM 50. 자, 이게 우리 뭐 하는 거냐면은 아무 문자열이나 넣고 싶잖아요. 우리 뭐 이거 막 맨날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근데 여기 L O R E M 한 다음에 이 문자 개수 쓰면 문자 개수만큼 지가 쳐줘요. 60 하면 60개 문자 요거 60 한 다음에 탭 하면 이 문자열이 60개 생기는 거예요.
LOREM 하고 60 하고 탭 60개 생긴 거고요. 얘는 한 30개 해볼까요? 아 참 여기는 문자 쓰는 게 아니지? 얘는 비워둡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뭐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근데 위에 쪽에 우리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ul 태그가 들어갈 거예요. ul 그죠? 그 다음에 li 자 얘도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안 쓰다 버릇하면 뭐 차이가 많이 나요. ul 밑에 어? ul 인데 얘다가 아니 ul 밑에 그 다음에 li 곱하기 뭐 4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 밑에 a 태그 밑에 우리 그냥 링크 1 할까요? 링크 0 아니 링크 뭐 샵이었나? 달러였죠? 달러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탭 해봅시다. 어 빡세죠? 자 근데 이거 안 쓰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어차피 요 선택자들은 여러분들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계속 공부해 보세요. 서버로 타세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 반대쪽에도 이런 게 있어야죠. 요거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읍시다. 자 Alt B 눌러 보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위에 거 좀 나중에 손봐 드릴게요. 이거 원래 먹어야 되는데 자 이런 모양이면 아까 그 모양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지 컬러 한번 넣어 봅시다. 무슨 앞에 게 뭐였더라. 비지 여기다가 div에다가 비지 컬러 맞나? 비지 컬러 아니죠? 비지 뭐였지? 비지 데인저? 부트스트랩은 이렇게 쓰잖아요. 색깔 이런 걸로 쓴다 그랬잖아요. 비지 석세스 근데 석세스 스펠링 너무 길어서 실패할 것 같고 비지 데인저 해봤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건 뭘 해볼까? 비지 석세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기는 비지 석세스 여기서 본인이 색깔 넣고 싶으면 이거 찾아가지고 복붙해서 위에 스타일 시트로 새로 만들어라 그랬죠. 석세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뭐로 할까? 워밍 해봅시다. 여기는 BG 워밍 러닝 이렇게 하고 맨 밑에 거 한번 또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합시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해 봅시다. 아이고 Alt B 특비 자 이렇게 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죠.
자, 이쁘게 만드는 건 생략할게요. 문제는 우리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Alt+B 어디 갔어? 뭐 이거 간격은 아까 설명했고 얘도 띄워지게 하기로 했죠? 이만큼 띄우기로 했죠? 자, 그래서 우리 뭐로 띄우냐? 어디 갔어? 얘를 일단은 우리 오프셋으로 띄운다 그랬죠? 자, 여기 가서 한 칸씩 띄워 봅시다. 그런데 보세요, 얘가 원래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여기다 써줘. 얘가 총 12개 있으면은 앞에 2개 잡히고 세 번째 안 들어가고 네 번째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위치하려고 하는 애한테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6이 6 여기다가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가 컬 우리 MD일 때 MD일 때 뭐예요? 오프셋 여기 쓰면 되죠. 오프셋 짝대기 1 한 칸 띄우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요 이 컨트롤 다음에 띄워야 되니까 한 칸 띄우고 붙여넣기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응? 아, MD 크기가 아니어서 그런가? 어? 오타가 있나? 돼요? 아, 이게 없어졌나? 자, 일단 냅두고 걔도 냅둬보고 밑에 거 먼저 만들고 걔 손봅시다. 자, 이거 다 되고 나면 맨 밑에 후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 여기 컨테이너 첫 번째 로, 두 번째 로 하고 마지막 로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후터를 한번 넣읍시다. div 클래스 로우 한 다음에 얘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div 클래스는 얘도 콜 md 짝대기 12 하고 텍스트 센터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H3 footer
자, 맨 밑에 이거 한번 추가해 봅시다. 얘는 되는데 왜 위에 건안 되지? 자, 이렇게 해서 후터 해봤어요. 자, 이거 복사에다가 위에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윗부분도 헤더 부분도 내가 먼저 해볼게요. 자, 아까 헤더도 바꿔봤어요. 아까 안 되던 거 하니까 되네요. 아까 뭐 오타가 있었나? 얘가 없어서 그런가? 네, 얘 후터에도 좀 점프트론을 씁시다. 회색 바탕 좀 넣게. 얘는 닫고. 위아래로 이렇게 했어요. 하고 실행해 봤어요. 이렇게 됐죠? 얘는 아까 두칸 비워둬서 두칸 비워진 거고요. 얘 밀어야 되는데 왜안 밀리지? 자, 일단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해야 될게 이게 왜안 먹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타가 있나? 아, 이 최신 버전엔 지원을 안 하나? 이제 이거 지원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에서 3에서는 됐었는데 4에서 지원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테스트 할땐 됐나요? 응?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그래요? 미안해요. 자, 이게 지원, 이게 지원 안 되는 느낌인데? 어? 자, 이거, 근데 푸시는 되나? 자, 일단은 이거 3에선 되는데 4에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은 다른 형태로 해봅시다.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그냥 div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div 하나 넣어주고 md일 때 그냥 얘가 1을 차지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클래스 좀 귀찮지만 클래스 MD일 때 아무것도 없는 게한칸 차지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없앤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날이 지금일 줄이야. 복사해가지고 4에서 없앴나 봐요. 이렇게 1 이렇게 넣어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거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제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돼요? 오프셋 돼요? 근데 나는 왜안 돼? 오타가 있나?
자, 이거 된다는 사람 있으니까 되나 봐요. MD만 안 돼요? 아, MD가 없어졌나?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해보고 오프셋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떨어졌네요. 자, MD 말고 딴 거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모양은 만들어졌는데 얘가 안 먹네. SM만 된다고요? 저 MD인데. SM만 된다고요? 봅시다. 이게 아니, 이 크기도 버전마다 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확인. 이게 맨날 바뀌어요, 크기 조절하는 게. 그래서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외우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맨날 바뀌어가지고. 자, 그래서 웹에 가서 좀 MD 있는데? 자, 이거 SM만 된다고요? 되시는 분 얘기 좀 해줘봐요. 그 MD만 안 돼요? 예? 자, 그럼 MD 말고 딴건다 된다는 얘기죠? LG로 한번 바꿔볼게요. 응? 뭐야, MD 안 된다니까 LG로 한번 바꿔볼게요. 연락 짜증나네, 이거. 주석하고. LG는 된다니까 믿고 한번 가봅시다. 아, 그럼 뭐가 돼요? SM이요? SM 너무 작은데? 자, SM 된대요. SM으로 가봅시다. 자, Alt B 안 되는데 난. 아, 부트스트랩 본인 버전이 다른 거 아니에요? 4 맞아요? 그래요? 자, 하여간 뭐 상황이 이래요. 자, 그럼 원복 시켜서 한번 할게요. 잘안 되니까 우리 주석 풀고 하고 MD는 오프셋은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DIV 추가해서 처리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 만들었어요. 이거 붙이려면은 아까 가르쳐 드렸죠? 마진 0으로 하시면 돼요. 탑 버텀을 0으로 하시면 돼요. 네, 놔둘게요.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빡세네. 큰 화면 하나 만들었어요. 오프셋. 잠깐만요. 오프셋.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 응? 오프셋 안 돼요? 자, 오프셋 버립시다. 이게 부트스트랩 3에서는 있었는데 3로 하고 해보면 돼요. 자, 지금 되는 거 갖고 있는데 그냥 4니까 버립시다. 3에서 되던 거 버려버립시다. 뭐래요? 버전을 확인하세요, 버전을. 그래요, 없어졌대요. 걔 마진 값이에요. 자, 버리고 나중에 마진 값 설명할 때 그때 처리합시다. 오프셋 이렇게 했고요. 푸시하고 풀도 안될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까 푸시하고 풀은 됐나요? 자, 일단 요거 하고 테스팅 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뭘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화면이 작아지면 지금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 있는데 얘도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프셋이 사라진 거 보면 얘도 사라진다고 그래. 사라진다. 푸시하고 풀도 사라질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버립시다. 요 두 개 위치가 바뀌어야 되죠? 두 개 위치가 그거 한번 해봅시다. 푸시 돼요? 다 어디 갔어? 자, 한번 푸시 해 봅시다. 얘를 밀어야죠. 콜 MD 푸시 1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안 되네요. 자, 얘도 버립시다. 나중에 플렉스 배우거든요. 이게 옛날 버전 이렇게 있고 옛날엔 얘랑 플렉스랑 같이 썼는데 얘 버려졌네요. 4 넘으면 3에선 돼요. 3에서 해보시면 되는데 4에서는 없어졌네요. 자, 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거나 만들어 봅시다. 요게 지금 화면이 커지면은 글씨가 요렇게 세 개가 쌓이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아지면 일렬로 쌓이고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게 로우 안에 지금 세 개가 있잖아요. div 세 개가 있는데 얘는 이 div 안에다가 로우를 하나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쪼개 넣은 거예요. 이거 너무 빡세네. 그 안에 또 로우 또 넣은 거고요. 자, 이거 한번 요 모양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요 안에 있는 거죠. 일단 글씨 지워 볼게요. 글씨 지우고 간단하게 한번 간단한 글씨로 한 다음에 처리해 봅시다. 자, 요 U 크기 안에 반반 들어가 있죠. 단 반반. 자, 그래서 요쪽에 U 크기 안에 반반 나누려면 요 안에 로우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div 로우 클래스 로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만반 들어가려면 로 들어가서 여기에 div 두 개 써야 되겠죠? 이거 복사해서 넣읍시다. 한 개, 두 개. 그래서 위에 div는 글씨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d1. 그리고 밑에 거는 어때요? 또 반반 나눠줘야 되죠? 나누려면 로우 쓰셔야죠? 자, 여기 먼저 바꿉시다. 1이 아니고 6이어야죠? 6, 6. 로우 안에 로우죠? 6개를 6개, 6개 나눈 거고요. 자, 이쪽에서도 또 요만큼 전부 복사해가지고 요만큼이 오른쪽에 또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6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지금 요 6이 요 부분이고요. 로우로 66 했으니까 요만큼 하나 잡힌 거예요. 근데 이쪽도 지금 반으로 또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요만큼 복사해서 여기 넣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요만큼 복사해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고 요만큼 복사해서 여기 넣어 드릴게요. D2 D3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셧다 합시다. 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